안녕하세요. 마이버드 띵크의 비둘기 사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볼포인팅 물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볼포인팅 물병에 대한 생각. 새 키우시는 분들 중에 볼포인팅 물병 쓰시는 분들 간혹 계시죠? 저는 이제 마트에서 주로 볼포인팅 물병을 봤었는데 주로 이제 햄스터 키우시는 분들이 볼포인팅 물병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고슴도치, 토끼 이런 애들 키우는. 볼포인팅 물병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병의 주둥이를 입으로 계속 물고 있어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동물들은 신체 구조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마시기가 좀 비교적 힘들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강아지한테 볼포인팅 물병을 주면 불병 주둥이가 나오는 부분을 계속 핥아요.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병의 입구를 핥습니다. 그리고 앵무새들 같은 경우에는 병의 주둥이를 부리로 물고 혓바닥으로 구슬을 계속 건드려요. 물을 충분히 먹을 때까지. 아무튼 그렇게 먹다 보니까 볼포인팅으로 물을 먹으면 물이 사방으로 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이나 물이 있는 곳 주변으로 물이 쉽게 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내가 동물을 좀 키워봤다라고 하시거나 또는 애견샵 같은 데 가가지고 직원분들한테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물이 튀지 않는 특징을 이렇게 부각하면서 장점으로 어필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물이 안 튀는 만큼 주변이 잘 더러워지지 않으니까 편리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사람이 편할지는 몰라도 새 입장에서는 그 물 먹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볼포인팅 물병으로 물 먹는 모습 보면 그 주둥이를 어렵게 물고 혀로 이렇게 계속 톡톡톡 건드린다고 해서 그 물이 시원하게 콸콸콸 나오던가요? 손가락으로 직접 건드려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되게 찔끔찔끔 나와요. 심지어는 이게 찔끔찔끔이 아니라 이게 누르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물 먹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한테 물그릇 넣어주면 새들이 그거를 물을 마실 때만 사용하던가요? 그 물은 그냥 마시기도 하고요. 음식 같은 거를 적셔서 먹을 때도 쓰고요. 또 직접 목욕을 하기도 하고 물장구를 치면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번식을 하는 경우에는 지푸라기를 적실 때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 새들한테 볼포인팅 물병을 준다면 그건 새들의 섭식 방법 그리고 기타 뭐 생리적 본능 이런 것들을 완전 무시하는 게 돼버려요. 적응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어쨌든 뭐 적응하면 괜찮을진 모르겠는데 뭐 적응이야 하겠죠. 물을 안 먹고 살 순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물을 먹는 거는 되게 불편한 방법이에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사람을 예로 들었을 때도 어떤 물을 어디에 담겨있던 간에 무조건 숟가락으로만 떠먹어야 되거나 또는 빨대로만 빨아먹어야 된다 한다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가끔은 그냥 입대고 벌컥벌컥 마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물 먹는 맛인데 그렇잖아요? 실제로 볼포인팅 물병 쓰는 애한테 물그릇을 같이 넣어주면 애가 볼포인팅 물병을 쓰지 않게 돼요. 왜? 물그릇으로 먹는 게 훨씬 편하거든. 먹는 재미도 있고. 아무튼 볼포인팅 물병은 저는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볼포인팅 입구에 구슬에 이게 혀가 끼어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고요. 사실 소형 급수기보다도 볼포인팅 물병이 훨씬 더 위험해요. 오늘 주제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즐거운 애조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